한비TV의 한빛입니다. 네, 오늘은 말레피센트 2 영화를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보고 왔습니다. 우선은 너무 재밌어요. 원보다 재밌는 2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원보다 훨씬 재밌습니다.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요. 이 영화에서는 알아둬야 할 사람은 아무래도 주인공인 안젤리나 졸리님하고 엘 패닝님 이렇게 두 분을 많이 알아야 되죠. 어제 개봉했네요. 바로 어제 개봉했고 119분이고 미국 영화고 12세 관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디즈니에서 나왔다고 들었.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, 뭐,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빌런 마녀, 말레피센트를 주인공으로 한 실사 영화죠. 그런데 나쁜 것 같지만 착한 그런 영화죠. 오로라 공주를 보호하는 데모라고 하죠. 엄마죠. 엄마가 됐죠. 네. 그러한 내용인데요. 원은 14년도 5월 29일 날 개봉했었습니다. 그렇게 됐고요. 여기서 다들 뭐 안젤리나 졸리님은 예쁘다고 많이 알고 있죠. 멋지게. 근데 엘 패닝님은 또 다코다 패닝님의 동생입니다. 이분도 배우시고요. 똑같이 여러 영화를 하셨었는데요. 그리고 아역 배우 출신이시죠, 이분은. 그래서 많은 영화를 하셨었는데요. 2001년도에 아이엠쌤으로 처음 영화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98년생이신데 저희 나라 나이로 한 22살 정도 되나요? 미국 배우님이시고요. 키가 굉장히 크시다고 합니다. 175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. 되게 연기력이 그래서 그런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.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되고요.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? 네, 처음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시작하자마자 스테판 왕자님인가요? 오로라 공주님에게 하여튼 왕자님이 프로포즈를 시작해요. 깜짝 놀라게 그렇게 해서 반지를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아, 여기서 쉽게 프로포즈가 이루어져서 결혼을 한다면은 뭐 간단하겠죠. 근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초대를 받고 하는데 그 왕국의 그 왕이죠. 그 왕자님 아버지가 갑자기 말레피센트의 저주에 걸려버립니다. 갑자기. 왜냐면 식사 초대를 했거든요. 일종의 상견례 같은 개념이죠, 저희 나라에서는. 네,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레피센트님은 자신이 건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믿어주지가 않죠, 다들.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혼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데요. 요정들이 참 예쁘고 또 귀엽습니다. 고슴도치도 되게 귀여운데요. 고슴도치가 또 엄청 귀여웠습니다. 그렇게 되고 이 영화 진짜 2가 더 재밌어요.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감격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기까지는 한비TV였고요. 많이는 안 알려드립니다. 저희 채널 후원, 네, 구독, 시청 많이 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